5년 전 홍콩의 어느 시합장 최강의 무술가들이 경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구 최강이라는 무술가 타이틀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길고긴 대결에도 불구하고 끝내 가리지 못한 우승자. 그날의 시합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It's okay. Oh, thank you. Come. 변두리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를 하고 있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제인. Can I take your order, sir? Oh, slow down, sweetheart. 그녀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하나 있었으니. Oh, you and I should go out to my truck. You could earn a little pocket.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무술 실력이었습니다. 물론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재능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Hey, bitch. We gonna make you a good little pussy. Oh, bitch. Shit. Look what you made me do. I'm gonna fucking kill the bitch. Just get out of here. Come on. The fuck? 단체로 덤비는 남자들까지 단박에 제압해버리는 최강 피지컬이었지만 그녀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었네요. 그리하여 가쁜 여행을 준비하는 주인공. 새로운 인생으로서의 전환점을 준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홍콩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실종 직전에 향했던 지상 최강 무술가들의 시합 쿠미테에 참가하기 위해서 말이죠. What's the matter, lady? Where are you going? Youth hostel? Youth hostel. Follow me. Come on. Just inside. 그러나 도착부터 꼬여버린 그녀의 여정. This way. This is the youth hostel? No. It's my land. 지역 불량배들에게 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연인 듯 다가온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잠시 후 낯선 장소에서 눈을 뜬 주인공. 그녀를 구한 사람은 무당파의 선인이었습니다. Go back to bed. The body not so easily repaired. 5년 전 쿠미테 시합의 최종 2인자 중 한 명이기도 했었죠.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도장을 청소하는 주인공이었지만 선인은 그녀의 청소 실력에서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Where did you learn how to do that? 그토록 찾아 헤매던 후계자로서의 재능을 말이죠. Where am I? This is a Wudong temple. And you live here? Yes. Drink. Okay. Well, I'm looking for a teacher to train me for the... For what? I came to Hong Kong to fight in a tournament called the Kumite. 주인공이 쿠미테에 참가하러 왔다는 이야기에 자신의 제자가 되라 말하는 무당파의 선인. 지난 시합에서 못다했던 승부를 제자들의 승부로 결착짓기로 했거든요.
dress properly. Second step, stand properly. 그렇게 시작된 무술 수련. 초단기 속성 코스를 밟게 됩니다. That tell you what you can.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무술 실력에 이어 무당파의 기본기까지 전수받게 되는 주인공. Not too awful.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쿠미테의 출전 자격을 얻어내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지상 최강의 무술가를 가리는 어둠의 시합에 말이죠. I think this is a sure thing. You'll be number 12. 세계 각국에서 선정된 최강의 무술가들이 최고를 가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죠. 결국 다가온 시합 당일 전 세계의 강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라이벌 소림파까지. Long time no see, Wei. As promised. We're honored, Miss Chow. 각자의 운명을 건 시합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죠. You're Master Shu's student, are you not? I like to think of myself as Kumite's most ardent patron. Please call me. I'm at your service. Welcome to the 435th meeting of the Kumite. With real skills come real dangers. To take a life or lose your own. With a Kumite fit for heroes. 드디어 시작된 경기. Ready? Ready. 막강한 발차기가 주인공의 혼을 쏙 빼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인공의 발차기 실력 또한 만만치 않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경기들. 각 종목의 강자들이 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살기를 내뿜는 적들과 스승님의 라이벌 화산파의 제자까지. Ready? 주인공이 넘어야 할 산은 너무도 많았네요. 거기다 무기를 다루는 대결과 함께 시합의 진정한 무서움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직 최강 무술을 가리는 시합에 선수들의 목숨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상대방의 무서운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기 숙련도에서 밀려버리고만 주인공이었지만 주인공은 2회전에서 탈락할 운명이 아니었나 보네요. Weapon round 2. Winner. Number 2. Jane Jones. 간신히 준결승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주인공. Thanks. Wish me luck. 하지만 그녀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 사이에는 오직 사륙만을 목적으로 한 무술가 또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선수의 모습과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주최측까지 주인공은 직감하게 됩니다. 10년 전 쿠미테에 참가했던 아버지는 시합 중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And what, that's it? Dad, come on, say something. Next match, number two, Jane Jones.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방과 스승님의 승부 그리고 자신의 운명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남은 두 시합에 달려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강해도 너무 강한 준결승의 상대 최강의 무술가들을 상대하기에는 그녀의 준비기간이 너무도 짧았습니다. The winner for this round. 위기 상황. 스승님의 수련을 떠올리는 주인공. 그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결승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잠시 후 엉망이 된 주인공에게 다가오는 구원자. 그는 주인공에게 협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화산파의 승리에 모든 재산을 걸었던 그는 주인공을 암살하러 온 것이었죠. Your father, who mysteriously disappeared before the final. 사실 10년 전에 아버지를 암살한 것 또한 눈앞에 후원자였으니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인까지 불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떠나버리는 후원자의 모습. 어차피 주인공은 더 이상의 시합이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Your ribs are cracked. Internal bleeding. If I give up, he wins. He told me everything. 하지만 주인공의 의지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막강의 교력자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She's crazy. Impossible. The pain is merely asleep. Wake it up. You know, it's very brave of you to come and face me after what happened yesterday. 그리하여 드디어 맞이하게 된 결승 시합.
완벽하게 부활한 주인공의 마지막 승부가 벌어지게 됩니다. 역시나 만만치 않은 화산파의 수제자. 주인공은 한 끗 차이로 밀리고 있었으니 바로 그때 관중들의 뒤로 나타난 아버지의 영혼. I don't think so. 주인공은 결국 역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승부를 승리로 이끌고 아버지의 명예까지 지켜낼 수 있었네요. We salute your courage and your skill, and that of your opponent. I hope that from today forth, the circles will be joined together. 사라진 아버지의 행방과 자신의 운명을 찾기 위한 멋진 여전사 누님의 최강 무술가 도전기. 화끈 액션 블러드 파이트였습니다. 감독님, 다 좋긴 한데 솔직히 태권도가 1회전 탈락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